남자들도 팬티에 이렇게 그러니까 찌린내,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비물 냄새, 그 다음에 이제 생리 냄새, 이제 그런 뭐 이제 약간 속옷의 그런 향기를 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우리 밥 먹을 때 찌른내 얘기하지 맙시다. 그쵸? 돈 줘. 내가 벌어온 돈 다 어딨어? 내가 돈 다 주는데, 어? 내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삼계탕도 못 먹고. 삼계탕도 안 해주고. 어? 몸보신도 안 시켜주고. 어? 몸보신 안 해주고. 장어를 구워줬어? 뭘 했어? 마담 언니? 후가시 말고 진짜로 주세요. 진짜 이게 아프면 엄마가 챙겨주면 금방 낫는다니까. 아팠어. 나 아프거든? 아프도 맨날 아이스크림에다 뭐에다 뭐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먹지. 먹을 게 없니? 집구석에 먹을 게 어딨어. 야 귤이 복숭아도 있지. 복숭아도 어디서 이상한 거 사가지고 돌덩이 먹는 느낌이야? 야 복숭아 어우 밥 안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빨리 와. 갔어. 남자들도 팬티에 이렇게 그러니까 찌린내,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비물 냄새, 그 다음에 이제 생리 냄새, 이제 그런 뭐 이제 약간 속옷의 그런 향기를 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우리 밥 먹을 때 찌른내 얘기하지 맙시다. 그쵸? 형님이 옛날에 그래 감기 걸렸을 때 저 잘 먹어야 된다잖아. 아니 감기 걸렸을 때 잘 먹어야 되는데 응? 나도 바쁘잖아. 그리고 더워 죽겠는데 요즘 햇빛이 쨍쨍치는데 내가 아프잖아. 아픈데 왜 누가 에어컨 자꾸 틀어놓고 있으래? 안 틀면 엄마도 더워 죽을걸? 난 안 틀고 땀 흘려도 난 안 틀고 있어. 애지간해서는 문 다 열어놓고. 그리고 공기를 쐬야지.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문 다 열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공기 쐈다가 지금 폭염인데 공기 쐈다고 다 죽을 일 있어? 안 그래. 그래 고기를 좀 먹어야 된다니까. 맨날 집에 온 풀떼기야 풀떼기. 아 고기? 더워서 삼겹살도 못 꺼먹겠어. 이러니까 감기가 나을 틈이 있나? 그쵸 다들 더워 죽겠는데 집에서 삼겹살 꺼먹을 수 있어? 바깥에서 먹어야지 먹을래. 그쵸 더워서 못 꺼먹어. 집이나 넓어서 막 저기 한번 꺼먹는데 내가 가게에서 차돌숙주볶음 해줬거든. 빨리 익는 소고기를 먹으면 되지. 먹었잖아. 그것도 고기잖아. 엊그저께 먹었잖아. 그거는 간의 기별도 안 나. 지금 누웠는가? 내가 아픈데 내가 지금 일주일째 기침을 하고 있는데. 어? 근데 고기 생각을 안 했네 진짜. 내가 돈 다 벌어다 주면 왜 맨날 풀떼기만 주는데. 아니 고기 안 먹은 지가 엄청 됐네 그러고 보니까. 집에 지금 내가 근데, 돈을 내 월급을 다 갖다 주면 뭐하냐고. 다 갖다 주면 엄마가 뭐 엄마 일부러 들어가니? 고기들 내가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집에서 지금. 응? 한 달 동안 내가 고기 구경을 못했어. 고기 구경. 이거 봐. 후식도 없어. 후식도. 어? 후식은 어딨어? 후식. 어? 아니 후식도 자다가 봉창 뜯을게요. 얘는 왜 이렇게 후식을 줘요. 후식을. 근데 돈 나한테 들어오면 후식도. 복숭아가 다 어디 갔냐고 복숭, 내가 또 복숭아가 돌덩이야. 돌덩이 이거 어디 산 거야? 야 요즘 있지. 이거 봐. 이게 복숭아야? 야 말랑말랑해. 야 이게 천도 복숭아도 아니고. 시끄러워. 어? 야 요새는 날씨가 더워서 복숭아가 단단해도 맛있어. 복숭아가 야구공에 야구해도 되겠어? 까먹었을까 뭐가 맛있니? 복숭아가 무슨 존맛탱이야. 맛도 없어 이거. 맛있어 먹어봐. 해갔던 해 라미네이트 다 깨지겠어. 맛없어. 물만 나고. 아우 셔 왜 이렇게 셔 이거? 라미네이트 다 개방살나기 일부 직전이야. 쿠팡에서 복숭아 샀다가 얘 그래서 직접 가서 사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쉬어 엄마? 너 원래 쉬가 뭐야? 이 정도까진 아니야. 이 정도까진 아니야. 너무 쉬어. 어? 에어컨 없이 못 사는 세상이 온대요? 진짜 그럴 그래,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이상기온 때문에 그래요. 이상기온 때문에 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아. 연구했어 엄마가? 아니야. 왜냐면 우린 보면 알아.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재활용 같은 거 있죠. 비닐로 플라스틱 그런 거 다 진짜
우리가 많이 쓰잖아. 그럼 그런 게 다 어디로 가겠어? 그리고 또 나무도 엄청 벼대고 그러잖아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엄청 벼대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엄마가 좀 심어. 나무가 없으면 비 오고 그러면은 다 떠내려 가잖아. 나무가 있어야지. 나 지금 공기도 엄마 에어컨을 켜놨는데 더운 거 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안 더운데? 나 미쳐버리겠네. 직전이야 엄마. 이렇게 생각을 해. 생각을. 내가 지금 얼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 난 더우면 겨울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덜 더운 거 같아. 어머 강방희 씨 엄마 안녕하세요. 난 얼음에 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지. 난 북극에 있다. 그거는 먹기가 참 좋아. 시끄땡은 커피 같아갖고 먹고 나면 엄마 그게... 시끄땡 먹는다는 소리 하지마. 안 팔려. 왜? 살 안 빠지잖아. 먹은 지 두 번밖에 안 먹었잖아. 뭐 그거 자주 먹었냐 내가? 딸 장사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난 자주는 안 먹었어. 식구땡 뭐 저기 있는데 그거를 꼭 챙겨 먹질 못하잖아. 나는 잊어먹으니까 내 지금 영양제도 못 챙겨 먹는 판국에 나는 소변 색깔 냄새도 틀려. 사람이 몸이 신기한 게 어떻게 늙으면 아플까? 난 사람이 이렇게 생겨난 것도 너무 신기해. 근데, 한 번씩 신기할 때 있잖아. 그래 근데 도대체 사람이 누가 사람을 만들었을까? 조물주가 만들었다. 조물주를 봤어 엄마가? 못 봤지. 근데? 그 말이 조물주라 하니까 그러느니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있다. 내가 이거 얘네들 갖고 왔을 때 이거 해면 괜찮겠다 그랬거든. 왜냐면 뿌려보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좋아. 우리 여자들은 또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하잖아요. 근데 생리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를 나이 먹으면 알아. 지금은 막 있지 하는 사람들 막 귀찮다고 그러잖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할 때가 제일 감사한 줄 알아. 왜냐면 나도 그랬었거든. 나도 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막상 그게 끊어지고 안 하니까 확실히 틀려. 내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뭘? 생리. 아 너는 어차피 못하는 거 어떻게 해. 내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팔자련이 해야지. 피똥이라도 쌀까 엄마? 피똥을 왜 싸? 그럼 치질 걸렸다고 그랬지. 그치? 치질이라도 걸릴까봐. 나도 단거. 나 65살 아니거든? 쟤는 진짜. 너 얘 안가에 가봐 얘. 내가 지금 어디 65세가 되겠니 얘 지금. 내가 65세 되면 난 지금 어디 가야 되니? 얘는 안가에 가서 얘 눈 좀 검사 좀 해보고 와 얘. 얘는 세상에. 근데 여기 와서 좀 늙었어. 꽃자 어머님 아이유 좋아하세요? 아이유가 누구야? 귀엽게 생기는 여자 있잖아. 나 안 좋아해. 우리 엄마 남자만 좋아한다니까. 남자도 안 좋아해. 근데 나는 트러스트 가수 안 좋아하는데 나는 저기는 좋아해. 장윤정은 좋아해. 여자 가수는 마야도 좋아해. 마야하고 거미도 좋아하고 자우림도 좋아해. 아, 엄마는 무슨 이제 되게 활동 안 하는 가수들을 좋아해? 왜 어때? 노래 잘하잖아. 자우림도 노래 잘하지. 잘하지.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이은아. 이은아 노래 너무 잘하잖아. 카디비는 어때? 카디비. 카디비가 누군데? 카디비 몰라? 응. 몰라? 카디비 노래 한번 들어볼래? 몰라? 가사랑? 한국 사람이야? 아니 외국 사람인데 가사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한번 들어볼래? 외국 가수는 나 좋아하는 사람 도나 썸머도 좋아하고 FR 데이비드도 좋아하고. 아 좋아. 아 싫어. 아, 들어봐 엄마. 이거 한번 들어봐 봐. 이것도 저 어우 야 아니 한번 들어봐 봐. 기다려 봐. 어우 얘네 진짜 안 좋다. 저기 한글 좋아. 노래가 얘네들은 좀 저질이. 노래가 저질이야. 가사 봐봐. 노래가 좀 저질이야. 저질. 왜? 뭐 어때? 별로 안 좋아. 안에다 했잖아. 애들이 대걸레랑 양동이를 가지고 오래 내 밑에가 젖었다고. 어떻게 상태가 안 좋아. 어떻게 생각? 그러니까 애들이 저질이라니까 상태가 안 좋다니까. 밑에가 젖었다고 그래. 대벌레랑 양동이를 가져. 애들이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어. 비우더라. 비우더라. 밥 먹은 거 너무 올라 그래.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 애들이. 문화적. 아니 근데 저런 것도 딱딱하네.
아니 저런 거를 노래라고 저런 거를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렇게 노래 나왔으면 저 힘이 걸려서 나오 빛도 못 봐. 외국이니까 나오지. 그러니까. 그것도 딱딱하대.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해? 상태가 안 좋아. 아유,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